대한민국의 긴급 재난 경보령이 선포됩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와중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도시 부산으로 이동하는 열차 안에 탑승한 승객들. 총장님, 여기 11호차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열차 안도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 말이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과연 감염자들에 의해 아수라장이 된 부산행 열차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영화 부산행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올여름 극장가를 가장 뜨겁게 달군 영화죠. 좀비 블록버스터 부산행입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뒤덮은 대재난 속에 부산의 KTX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죠. 네, 괴물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재난 블록버스터로 평가받고 있는 데다가 개봉 19일 만에 1,000만 영화 반열에 들어선 아주 파워를 지닌 영화였죠.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 좀비라는 소재도 그렇고 장르 영화라는 게 국내에서 잘 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크게 잘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기대 포인트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캐스팅도 빵빵하고 또 100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고 곡성에서 살짝 봤던 이 좀비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고 하니까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영화 부산행 본격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로서 승승장구 중인 주인공 서구는 작전주로 기사회생시킨 회사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된 소식을 접하지만 어떡할까요? 관련 종목 뽑아서 전부 던져. 전부 다요? 전부 매도해, 지금 바로.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태가 대한민국을 예.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산.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한편 서구의 초등학생 딸 수환이는 아빠와 별거하고 부산에 떨어져 있는 엄마가 보고 싶다며 부산에 가자고 부탁하는데요. 사실 이 아빠는 딸한테 좀 무심한 아빠인데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부산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재난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클리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지진 재난 영화에서는 물이 샌다던가 하는 장면이 있고 부산행에서도 이제 열차를 타기 위해서 가는 도로에서 회색 잿가루가 날리고 119 차량이 막 이동하고 있고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네, 본격적인 재난에 앞서서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을 심어놔서 전체적인 긴장감을 한껏 고조시키는 거죠. 수아라, 저기 무슨 일 났나 봐. 우리나라에서 좀비 영화라고 하니까 좀비? 드디어 나오는 건가? 연출적으로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연상호 감독님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중에 하나고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신데 이번 시나리오 작업에는 화이를 썼던 박주석 작가가 공동 작가로 또 참여를 했다고 해요. 네. 실사 영화가 감독님은 이번이 처음이신데 어떻게 보자면 애니메이션을 쭉 만들어 왔다는 게 실사 영화 하시는 데 있어서는 핸디캡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분의 작품을 보면 사실 실사 영화 또한 잘해내실 거라는 확신이랄까요? 저도 팬으로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연상호 감독님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면 사람이 약간 신뢰감이 그득그득해요. 진중하시죠? 다 잘할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작품인데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서울발 부산행 KTX가 출발하기 직전 수상한 장면이 몇몇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한 소녀가 무임승차를 하고 서울발 부산행 KTX가 출발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수환이는 승강장에 서 있던 영무원을 한 청년이 덮치는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손님! 진짜 미치겠네. 얼마 후 발작과 경련을 일으키던 소녀가 여승무원을 물어뜯고 이 소녀가 시발점이 돼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기차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처음 등장하는 좀비 소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저는 와, 연기 잘한다. 신문경진 못 알아봤던 거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평소에 봤던 그 이미지랑 너무 다르니까 등장부터 굉장히 강렬하고 좀 아크로바틱한 그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정보가 없었던지라.
아, 심은경이었구나. 근데 역시 생각해보니 너무 잘한 거야. 부산행의 프리퀄 애니메이션이죠. 서울역에서 목소리 연기를 한 인연으로 출연하게 됐다고 하는데 아, 당장 안 나와? 저도 처음에는 사실 심은경 같은데 닮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연기를 선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을 그렇게 딱 시작을 잘 해주니까 그 영화가 다음부터 그 좀비 역할을 하는 그 단역 배우들의 연기도 훨씬 더 돋보이게 보이는 것 같고 또 연상우 감독님 차기작에도 또 출연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류승룡 씨와 함께 출연한다고 하니까 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열차에서 사태가 터진 초기 승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고 뭘 할 틈도 없이 마구잡이로 물어뜯기는데요. 한편 이를 본 다른 승객들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다른 칸으로 도망가지만 감염자가 속출합니다. 사고가 상하와 성경 부부가 달려오는데도 객차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저 역시도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들을 기다렸을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잠궈? 그런데 문 너머 감염자들을 관찰하던 서구가 감염자들이 아주 동물적인 본능만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내죠. 그거 놔봐요. 뭐? 보이니까 달렸더나 봐. 곧바로 성경이 물을 뿌려 유리를 적신 뒤 신문지를 발라 시야를 차단하고 그제야 소란이 잠잠해집니다. 사실 좀비는 뻥 뚫린 공간에서 만나도 충분히 무섭고 위협적이지만 이렇게 갇혀있고 또 심지어 달리기까지 하는 기차 안이라면 훨씬 더 그 공포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좀비 자체도 무섭지만 저는 진행이 낮아서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설득할 수 없죠. 아예 그게 차단된 느낌이 돼서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신문지를 붙이면서 그게 잠시 쉬어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갇힌 느낌이 얼마나 그 유리도 이렇게 차단돼 있고 문이 차단돼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쉴수 없이 이렇게 쫀쫀해지는 느낌, 맞아요. 긴장감이. 옥죄는 느낌이 있었죠. 영화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올리며 우리 열차는 대전역까지만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기관사는 대전에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고 사태 진압을 위해 전부 대전역에 하차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죠. 이 영화에서 기관사라든가 주요 캐릭터들의 행동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죠. 화장실 없으시죠? 저기 아저씨. 뭡니까? 너 나한테 할 얘기 좀 있지 않으세요? 오히려 상하라는 캐릭터가 관객들의 정서에 맞는 소시민적 히어로인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원하는 영웅의 모습이 상하에게 투영된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너 일로 와. 너 내 수쪽으로 한 던져버리라니까 일로 와. 그만해. 다들 겁나니까 그런 거야. 그 거칠지만 귀여운 마동석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 마블리. 칸에서도 부산행이 첫 시사 후에 기자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그 머슬맨이 누구냐. 그 사람의 신스틸 능력이 너무나 뛰어났다라는 평일 정도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는데 역시나 관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죠. 좀비 영화에서 좀비가 불쌍하다는 얘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 얘들도 좀비로서 다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좀비로서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제2의 인생인데 마동석한테 걸려가지고 거기다 정유미 씨와 호흡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유미유미라고 서로를 네. 부르면서 패널이 싹 갔어, 갔어. 다른 종류의 사랑스러움으로 또 이 살벌한 영화를 채웠던 것 같아요.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쓸데없는 말이었고요. 드디어 101호 열차가 대전역에 진입했습니다. 수상하리만큼 고요한 역사의 모습에 살짝 당황한 모습인 비감염자들은 일단 전부 역에 내리고 대전역에 배치되어 있다는 군인들을 찾으러 나가는데요. 대전역에 정차해서 내리면서 영화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죠. 공간도 확장되고 그 열차와 열차, 선로와 선로 사이에서 벌어지는 액션도 굉장히 깊게 묶어지면서 또 캐릭터들의 감정도 더 짙어졌죠.
그 공간이 확장되어 가는 그 지점도 굉장히 매끄럽게 넘어갔었던 것 같고, 저는 연출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컷들이 굉장히 알뜰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출신 감독님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이런 재난영화나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들을 만들 때 좀 더 관객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좀 화려한 어떤 이미지 컷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마련인데, 감독님은 굉장히 알뜰하게 굉장히 필요한 컷들만 가지고 더 과하지도 않은 뭐 굉장히 알뜰한 컷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출들이 아, 굉장히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부산행 콘티북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연상호 감독님의 콘티는 어떨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아, 그러네요. 저도 굉장히 콘티가 철저하게 계산된 그 콘티 작업 때부터 모자란 거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 같아서 약간 경이로운 느낌도 들었어요. 얼마나 제작사 투자사에서도 좋아했을까요? 얼마나 예쁘겠어. 전대미문의 재난이 대한민국을 뒤덮은 가운데 서울역을 출발한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의 생존을 건 사투. 네, 지금까지 한국형 좀비 블록버스터 부산행을 살펴봤는데요. 이 영화의 추천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편의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하고 싶어요. 전반부에는 좀비물로서 장르물에 충실한 문법으로 장르물의 재미를 찾는 분들에게 만족을 드린다면, 후반부에서는 웃다가 울리는 그 기법이죠. 강한 드라마로 좀 더 대중적으로 관객에게 다가가고 공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두 편의 영화를 한 편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화라고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감독님의 추천 포인트는 뭘까요? 우선 이 영화는 재밌어요. 그렇죠.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 거의 쉴 새 없이 몰아붙이는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나는 장르 영화를 좋아한다, 그냥 오락적인 무언가를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나는 이 작가가 말한 주제에 대해서 영화를 본 후에 생각하고 뭐 사색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두 분류의 그 취향점을 모두 채워주는 영화가 아닌가. 근데 그런 영화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영화는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배우들의 열연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주조연 배우들도 대단했지만, 좀비 연기를 해준 우리 단역 배우들의 연기에 저는 진짜 열렬히 박수를 쳐주고 싶거든요. 거의 완벽한 좀비 연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저희 BTV 영화 시리즈 메뉴에서 부산행 확인해보세요. 아직까지 남의 안은 열려있다니까? 우리 그냥 이것들 달고 부산으로 갑시다, 바로! 좀비 소굴이 된 부산행 열차에 또다시 탑승한 사람들. 미친 몇 톡한? 좀비들의 공격은 계속되고, 살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는 이들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들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 유일무이 좀비 재난의 결말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BTV 최신 VOD로 확인하세요.